안녕하세요. 옥수익몰의 옥선생입니다. 오늘 옥선생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특집이라 불릴 만큼 정말 특별한 손님을 초대를 했는데요. 화사하게 빨간 원피스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수현 네. 프로. 김수현 프로는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우리 특별한 사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 이 오른쪽 어깨를 보니까 뭐가 붙어있어요. 뭐예요? 네. 제가 온오프 소속 프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온오프 소속 프로로 활동을 한 지는 얼마 됐습니까? 저 이제 한 두 달 정도, 됐어요. 네. 그래요. 근데 제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우연히 아카 MP520이라는 그 시리즈를 만나면서 온오프 클럽에 흠뻑 빠졌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 그런 인연이 돼서 이제 저와 함께 라운드를 하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참 김수현 프로를 보니까 굉장히 일편단심인 것 같아. 네. 이 가방을 보니까 딱 보면 그냥 뭐 새로운 거 빡빡 받아들이고 그럴 것 같은데 네. 아이언을 세상에 선수 시절부터 썼던 10년을 쓴 아이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길래 저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클럽을 쓰는지. 그래서 그 클럽을 써보라고 했더니 프로님 이게 뭐예요? 이거 신세계예요. 쳐봐. 빌려만 줄 거니까 쳐봐. 그랬거든요. 네. 제가 치자마자 반했잖아요. 그게 어떤 모델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번에 출시된 FF2473 모델이었습니다. 맞아요. FF2473 남성용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레귤러 샤프트다 보니까 충분히 본인이 소화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김수현 프로가 제 옆에 있는 게 저한테 상당히 고마운 게 뭐냐면 김수현 프로가 키가 그래도 140은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김수현 프로도 150이 네.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늘 나 혼자 네. 출연하면 네. 김수현 프로는 키도 작고 네. 막 쪼만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크다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머리가 커서 비율이 좀 그래서 그렇지 작은 체격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옆에 딱 있어요. 그러면 제가 FF2473에 남성용을 쓰는데 네. 똑같은 걸 쓰면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평소에는 제가 리뷰를 하지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예상을 하시게 될 텐데 어떤 거예요? 네, 바로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모델은 FF2473 여성용 클럽입니다. 그래요, 여성용 아이언인데 네. 제가 평소에는 여성용 클럽을 리뷰를 많이 합니다만 김수현 프로가 또 온오프에 또 소속도 됐고 또 클럽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네. 함께 콜라보레이션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뭐 긴 말이 필요 있습니까? 네. 저희 발음 시작해볼까요? 바로 시작해야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FF2473 여성용 아이언 셋을 이제 리뷰를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 리뷰의 꽃은 뭐예요? 바로 언박싱이죠. 언박싱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FF2473가 와 있는데 한번 네. 지금 이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열어봐요. 빨리 열어봐요. 이렇게 해서 네. 일단 제가 시간 관계상 테이프는 딱 벗겨놨는데 이렇게 화사합니다. 영롱하네요. 이렇게 한번 올려봐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네. 와 컨셉 같아. 이 옷 다 톤하고 되게 비슷하죠. 빨간 톤으로 이번에 좀 바뀐 걸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이 옷을 맞춰서 입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몇 번 아이언인가요? 이게 지금 8번 아이언이에요. 8번 아이언. 그럼 8번 네. 아이언에 헤드를 보호하는 뽁뽁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샤프트를 보호. 네. 이제 바빠요. 얘들도 나오고 네. 싶은 거예요? 이 샤프트를 보호해주는 비닐 커버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립을 보호해주는 네. 이 밀착형 비닐이 또 한 번 더 씌워져 있습니다. 네. 이걸 또 한번 뜯어볼까요? 네. 이때가 좀 기분이 좋아. 네. 찌익 하면서. 쭉 뜨면서 이 다다다다다다 뜯기는 이 느낌. 네. 역시 새거 뜯을 때가 제일 신나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이 헤드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이때가 기분이 좋은데 뭐 10년 전 경험이라 어떻게 뜨는지 모르겠다. 그러게요. 아, 지금 헤매고 있는 거 봐. 지금 약간 이 비닐을 벗기는 손길이 좀 어색하네요. 얼마만이에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 클럽은 이제 김수현 프로가 사용을 하게 될 네. 클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벗겨봤는데 자, 이거 박스를 한번 예뻐요. 놓죠. 그리고 이 안에 자, 이렇게 정신없다. 이렇게 지금 8개 아이언으로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커버까지? 네, 헤드 커버도 이렇게 블랙과 레드가 네. 어우러진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트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다 그냥 주시는 거 맞죠?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이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거에 대해서 이쁘네요. 두툼하고 일단은 김수현 프로가 이 클럽으로는 라운드를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이 여성용으로는 라운드를 안 해봤는데 남성용으로는 라운드를 해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뷰 남성용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가져와서 또 시타도 해보고 이제 네. 그렇게 리뷰가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이 클럽으로 플레이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이 클럽을 받은 죄로 네. 한 죄인가요, 리뷰 이게?
먹일 수도 있고 한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한 2년간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와서 네 우리 한번 어떤 게 어떻게 생긴 녀석인지 볼까요? 네. 어 근데 일단은 제가 한번 헤드를 전 가장 자랑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요? 말씀해 보세요. 일단 모든 클럽이 웬만하면 다 은색으로 통일이 되잖아요. 네. 근데 블랙, 아주 미세한 블랙이 들어간 무광에 그리고 앞쪽에도 그렇게 과하게 반짝임이 없는 좀 무광에 가까운 클럽 헤드거든요. 이렇게 돼 있네요. 네, 특히 헤드 페이스. 좋다. 예쁘네요. 그리고 이 뒤쪽을 보면 온오프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네. 또 라보스픽이라고 써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특징이 되겠나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저는 이 뒤에 보이시나요? 파워트렌치? Z자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죠. 네. 이 파워트렌치는 사실은 제가 그 남성용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예전에 일자로 뻗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Z자로 한 게 이 여러분들이 보이시진 않지만 이 아래쪽 페이스는 1.9mm 그리고 위쪽 페이스는 1.4mm의 그 금속 두께로 돼 있으면서 위쪽에서는 부드럽게 튕겨주는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강한 타구가 들어가도 튕겨낼 수 있는 거를 반발력을 갖다 보장을 하는 그런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전 디자인은 뭐냐면 이쪽이 좁고 이쪽이 넓어요. 그래서 이쪽 바깥쪽에 맞으면 오히려 거리는 많이 나가는데 스위스팟 존이 아래쪽이 안쪽이 되게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율을 갖다가 Z자 모양으로 해서 자, 이쪽으로 하면 더 잘 보일까요? 네, Z자 Z자 모양에서 이쪽 면과 이쪽 면을 동일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에 마저도 직진성과 반발력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 그만큼 스위스팟이 넓어진 거네요. 완전 넓어졌죠. 완전 넓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안 보이지만 이 끝에 또 파워트렌치라고 해서 이렇게 U자로 이렇게 해서 거기도 찌그러졌다가 팍 펴지는 별걸 다 집어넣었어. 근데 더 무서운 거 이제 이건 김수현 프로 설명드릴 텐데 이렇게 보면 색상이 다르죠. 네. 앞에는 번쩍거리고 뒤에는 무광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죠? 자, 이게 이 헤드에 투피스를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 뒤쪽은 텅스텐 재질로 되어 있어서 공의 반발력을 조금 더 더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안쪽을 보시면은 포켓이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네, 포켓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안쪽에 이 안쪽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보통 네. 다른 타사 클럽들은 보면은 안에 뭐 고무 재질로 뭐가 하나 더 떼져 있어요. 하지만 온오프 247은 안에 보시면 이렇게 속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색상이 이렇게 보면 무광으로 돼 있고 유광으로 돼 있는데 무광은 이 고비종 텅스텐입니다. 네. 근데 이 클럽이 8번 클럽이 어떻게 돼 있냐면 다른 클럽보다 로프트가 한 개 반 정도 서 있어요. 그러니까 네. 7번 또는 6번 아이언 정도의 로프트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섰을 때 이 뒤쪽이 워낙 무겁다 보니까 맞는 순간 뻘떡 뒤집어지는 이 뒤에 이제 접이중이니까 뒤쪽에 후면 비중이 있기 때문에 뻘떡 뒤집어지는 그 효과 때문에 공이 뻥 뜨는 거예요. 그래서 FF247이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이렇게 로프트가 서 있으니까 이거 다 뭐 번호만 바꿔놓고 장난하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쳐보면 일반 클럽보다 더 떠서 심지어 연구하는 단계에서는 이게 너무 뜨니까 고민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로프트는 서 있는데 공은 더 떠. 그거를 좀 낮춰주는 비중 때문에 이 텅스텐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거기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쪽은 굉장히 비싼 금속이죠. 하이 티타늄. 굉장히 반발력이 높은 티타늄 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건 이제 샤프트예요. 네. 우리 한번 이제 샤프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프트는 색깔이 네. 오, 이거 무슨 김수현 프로 오늘 오늘 저 깔맞춤 제대로 했네요. 맞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가보면 FF247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무게가 보니까 30 네, 38g. 그리고 토크는 5.6이 나와요. 네. 와, 그러면 5.6이면 우와, 이거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역시나 그 온오프에서 가장 무서운 건 다이와 기술입니다. 다이와 기술. 그래서 여기 보면 하이 리펄전 킥이라고 돼 있죠. 네. 이게 어떤 뜻이에요? 이게 리펄전이 반발력을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고 반발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샤프트의 재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킥 포인트는 남자 거는 미들 로우로 돼 있는데 네. 여성용은 미들. 미들 킥 포인트는 미들 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급하게 알아봤죠? 근데 네. 기술력은 같아, 남자 클럽하고. 네. 그런데 이게 FF247은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있어요.
뭐 처음에 제가 2472를 소개해드릴 때 야 그거 번호만 바꿔치기 해가지고 뭐 멀리 나가게 하는 그 속임수 아니냐? 근데 이걸 왜 많이들 하시겠어요? 네. 공도 되게 많이 뜨고 또 하나 2472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그린에 떨어지면 네. 좀 구르는 게 많았어요. 맞아요. 런이 많았죠. 그런데 공과의 마찰력을 그루브하고 이 표면의 마찰력을 높임으로 인해서 좀 더 스핀량을 늘려서 그린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성능까지 보강을 했다는 게 이번 3의 나아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확인했죠? 네,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반했어요. 이 거리가 워낙 많이 나가니까 아 당연히 그린에 올라가면 저건 100% 안 선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병호 프로가 스윙하는 걸 봤는데 세상에 그린에 올라가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 빡빡 서더라고요. 저희가 그 여수 투어를 갔었습니다. 여수 네.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때 경도CC에서 제가 플레이도 같이 하고 네. 그렇게 했었는데 와 저는 그때 이제 캐디분이 너무 놀란 게 뭐였냐면 제가 그날 뭘 했어요? 그날 껍질을 벗겼잖아요. 네. 몇 번 주세요? 막 이거 벗기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막 그 비닐 벗기고 뭐 뒤에 이거는 안 벗겼어? 막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칠 때마다 하나씩 벗기면서 치셨죠.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명 깊은, 인상 깊은 그런 퍼포먼스를 만들어냈던 심지어 이것도 말씀드려야 돼요. 껍질을 벗기자마자 그걸로 쳤는데 샷익을 이글을 해버리시더라고요. 오, 그때까지 약간 네. 좀 하향세였다가 샷익을에 힘입어서 또 버디도 많이 치고 네. 그렇게 했던 기억. 그리고 뭐 첫날에 경도에서는 제가 김수현 프로 손을 좀 많이 땄는데 네. 다음날에는 좀 많이 이뤄졌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랬어요. 이뤄졌다고요? 네. 이제 그런 즐거운 일이 있었는데 네. 사실 그 당시에는 여성용 FF247이 출시가 안 됐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출시가 돼서 저희가 이제 리뷰를 급하게 네. 이제 찍게 된 겁니다. 따끈따끈합니다. 따끈따끈해요. 이제 지금 김수현 프로 거의 첫 번째 받는 사람이니까 네. 해서 뭐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던 것 같고 치면서 어떤 느낌이냐 그리고 어떤 감동이 있느냐 어떤 점은 어떻게 느껴지느냐 그런 걸 직접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김수현 프로가 주로 치고 저도 곁다리로 몇 개를 쳐보는 그런 패턴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타 시작하겠습니다. 고! 기다려주세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타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김수현 프로가 들고 있는 클럽 갑자기 검정색으로 바뀌었어. 아우, 무거워요. 무겁죠. 근데 이게 뭐냐면 MP620 네. 클럽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클럽인데 네. 실제로 어찌 보면 투어 프로들이 쓰는 그 트루 로프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로프트는 31도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FF247은 지금 뭐 26도까지 지금 내려간 상태인데 네. 그럼 두 클럽이 진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김수현 프로가 실제로 투어를 뛸 때 이 정도 로프트로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냥 근데, 가장 스탠다드한 모델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네. 7번은 보통 몇 정도 쳤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제가 한 120m? 120m. 네, 120에서 125m 사이는 7번 아이언으로 공략을 했었죠. 아, 진짜? 네. 네, 그게 그만큼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그렇지 않죠. 그 당시니까. 네, 그 당시니까요. 그 몇 년 전이에요? 한 7, 8년? 이게 네, 한 7, 8년 정도 네네네. 됐죠. 7번 아이언입니다. MP620 7번 아이언. 오, 진짜 똑바로. 한 100... 비슷하게 나간다? 한 120m 네, 정도 딱 나가네요. 120m 나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때 뭐 네. 샤프트나 비슷하니까 네. 하나 맞춰볼까요? 올리. 그리고 저희가 또 촬영 전에 연습을 하는데 연습 때보다 괴력이 더 나오네. 좋아요. 비슷하게 한 100... 또 네. 120m쯤 나왔어요. 그런데 네. 이제 이 클럽이 버겁기 시작해진 거죠. 맞아요. 버거워요. 그래서 만약에 김수현 프로가 투어를 뛸 때 7번이 네. 140에서 145 정도가 나갔다면 미터로요? 네. 조금 달랐겠지. 아, 조금이 아니죠. 세상이 바뀌었죠. 그 정도면. 네. 자, 그런데 이 FF247 쓰기 전에 지금 드린 건 LP419예요. 아, 네. 여성들이 가장 편하게 칠 수 있는 네. 그리고 가장 그 보급형으로 네. 굉장히 좋은 클럽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몇 번 쳐봤었어요, 예전에. 물리. 이 클럽은 20도대 후반으로 지금 네. 일단은 중량은 훨씬 가볍게 느껴지네요. 네.
일단 벌써 쭉 날아가는 힘이 좀 다르고 일단 탄도가 더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 네, 탄도가 확실히 높아지네요. 그러니까 겨 뭐 따져봐야 3도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뭐 더 나아가야 한 좋아요. 훨씬 높게 펴고 나가는 힘이 아무래도 좀 가벼워지니까 약간 날린 느낌이 있지만 큰 차이는 지금 볼 수가 없어요. 네, 비거리에서는 비슷하네요. 네, 다시 하나 더 쳐볼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클럽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땐 120에서 125m 정도가 일반적인 거리가 나올 것 같은데 120 정도. 네. 그러니까 한 로프트가 3도 정도 차이 나는데 거리도 한 7m 정도. 네. 그렇게 차이 봤어요.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FF 오늘의 주인공이죠. 근데 자 한번 잠깐 좀 보세요. 네. 이게 진짜 7번인지를 거기 계세요? 네. 그렇죠. 확인 시켜드려야죠. 7번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거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얘들도 7번이었어요. 이 7번 아이언으로 한번 똑같이 스윙을 해서 쳐볼게요. 똑같은 스윙. 자, 쭉 앞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좋고 와! 130 말도 안 돼! 네, 130 와! 그러면 당장 한 클럽 반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오, 좋다! 아니 남자 거는 뭐 그렇다 쳐도 여성용도 굉장히 가벼운 38g이면 되게 가벼운 거잖아요 샤프트가. 그렇죠. 네. 근데 느낌은 어때요? 근데 일단은 가볍다 날린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일단 샤프트에서 오는 느낌은 없고 오히려 헤드가 지면에 닿을 때 좀 더 묵직하게 땅에 붙어 나가는 느낌이 더 강하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힘이 없는 분도 헤드 무게 느끼기가 좋겠다. 그렇죠. 네. 이게 샤프트에서 어느 정도의 가볍음과 좀 편함은 주는데 헤드에서 좀 묵직함이 좀 보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일단 몇 개 더 쳐볼게요. 붕 하는 그런 느낌이 되겠네요. 네. 제가 이 지점에서 네. 조금 다른 클럽이랑의 차이점을 느꼈는데 한 번만 더 쳐보고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와, 볼이 앞으로 나가는 힘이 일단 캐리로 캐리로 한 225가 더 나가요. 그러니까 140 가겠어 지금 137이 찍혔는데. 제가 몇 번 더 쳐볼까요? 그러니까 아까 원래 치던 걸로 117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맞아요. 진짜 여성용으로 로프트 좀 서 있는 걸로 해서 122였고. 네. 그거보다 지금 15m가 더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캐리로 그 거리를 뛰어 넘어서 떨어지니까 네. 좋네요. 좋아요. 땡겼어요. 아. 세게 쳤어. 이거 140 아닌데. 자, 이번에는 140. 와. 와. 그러니까 제가 처음이에요. 진짜? 140이 나간 게 처음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 보면 기존에 쳤던 애들보다 약간 낮은 건 보여. 그런데 네. 이걸 만약에 우리가 5번이라고 계산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뜨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 7번이 이 정도 거리를 나간다면 어떤 자신감이 생길까? 자신감이 생길까? 어떤 게 생길까요? 아니 일단 자신감 첫 번째 생기죠. 그리고 이 코스 나가서 일단 거리에 대한 것보다도 저는 진짜 칭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너무 편해요. 어딜 셋업이 딱 들어가면은 전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워낙 소리 두툼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포지드 아이언 썼잖아요. 맞아요. 좀 두꺼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유틸치 느낌이 나면 어쩌지? 아니면 셋업 때 내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좀 둔하거나 클럽이 안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어쩌지? 제일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위에서 바라보는 이 시각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이 최고예요. 그렇습니까? 네. 이게 FF247이 잠깐만 한번 쳐볼게요. 자리 바꿔봐. 아 프로님이요? 야 이거 진짜 으아. 아 근데 이 샤프트 강도가 맞을까요? 좀 날리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흔들림이 좀 있는데 근데 FF247-2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냥 내가 막 네. 세게 때려도 근데 지금 140m를 치는 사람과 네. 만약에 내가 치는 거리에 그 갭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뭐 쳐볼게요. 좀 세게 쳐보겠습니다. 약간 얇게 맞긴 했지만 와 그래도 거리가
196. 와, 196. 길이가 140이고 196이면 56m 차인데. 그쵸. 이거 구력인데요.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유영호 프로의 스윙 스피드를 소화를 해서 받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실제 이 정도 샤프트 강도면은 막 날려야 되거든요. 난리 나죠. 보통 약한 클럽은 훅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뒤틀림이 강하면 슬라이스도 엄청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훅이 난다는 건 그나마 얘가 버티는 만큼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지금 원상복귀를 굉장히 잘하네요. 샤프트가 가고 진짜 이를 악물고 때리는데 와 이걸 못 추면 뒤로 때려도 되겠는데. 지금 저는 실제로 스윙하는 걸 보고 있잖아요. 네. 200m라고요? 네, 네. 실제로 스윙하는 걸 보고 있는데 샤프트가 힘이 보여요. 사실 보여요. 육안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공을 이렇게 받아준다는 거는 그만큼 임팩트 순간에 얘가 제자리를 원위치 되는 원상복구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진짜 좀 우측으로 높게 합쳐볼게. 그런데 아, 근데 와, 200. 지금 거리 방향성 200. 근데 지금 약간 전체적으로 스트레이트에서 드로우 형식을 했는데 지금 볼 세 개가 똑같이 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칠 때는 제가 조금 높게 쳐볼게요 이렇게 했는데 여성용 샤프트예요. 38g. 이쪽으로 오시죠. 이게 바로 다이와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이와 테크놀로지에서 헤드는 어느 정도의 이제 평준화가 됐다. 근데 샤프트는 이 온오프 샤프트 특히 다이와 테크놀로지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능가한 것 같은데요 이미. 그죠. 얘가 이것도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용 클럽에 대해서 딱히 제가 치면서 증명을 하기가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네. 김수현 프로가 직접 쳐보니까 네. 현실이잖아. 내가 치면 좀 만화 같은 느낌이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만화 캐릭터고, 근데 현실성 있게 지금 플레이를 해주고, 자, 두고 네. 치니까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FF247-3를 사용을 했을 때 본인이라면 플레이에 바로 적용을 하겠습니까? 그럼요, 당장. 그리고 사실 제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프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용 클럽을 쓴다는 거에서 조금 자존심이 상했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 써보니까 전혀 제 스윙 스피드에 약하거나 따라오지 못하는 느낌 전혀 없이 굉장히 치기 일단 편했고 그리고 지금 제가 투어를 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한 게 최고더라고요. 네. 편한 만큼 그만큼의 퍼포먼스도 구현이 되고 전 최고의 클럽으로 칭찬합니다. 김수현 프로가 굉장히 힘든 위치에 있는 거냐면 네. 사실은 이 레귤러티에서 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쵸. 그거 한참 그 전성기 때 선수생활 할 때 치던 건데 사실 지금은 약간 레드로 가든지 화이트로 가든지 그 중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비거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같이 라운드를 하는 일반 분들은 프로는 화이트에서 쳐야지 맞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는 비거리 아이언이 지금까지 부족했던 아이언 거리를 많이 커버를 해준다면 네. 확실히 날개 달겠다. 너무 좋죠. 그죠? 그러면 사실 지금 투어를 그만두면서 비거리가 많이 줄고 화이트에서 치기가 솔직히 버거웠어요. 왜냐면 드라이버를 아무리 멀리 보내도 세컨에서 계속 롱 아이언을 잡다 보니까 그 다음 그린 공략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 클럽에 6번 아이언이 제 유틸만큼 나가주니까 거기에서 보완되는 그리고 자신감이 어마어마해졌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특별 손님 김수현 프로를 초대를 했는데 네. 특별 손님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너 오늘 나랑 리뷰 한번 같이 해보고 잘 한번 하고 네. 아니면 우리 오늘 마지막이다. 제가 지금 웃으면서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와 그랬었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훌륭한 이 감정, 그 본인이 느끼는 점을 전달하는 능력이 눈에 돋보였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클럽을 구입을 하실 때는 다 아시겠지만 옥스윙몰에서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접 여기 제 이쪽에 나가고 있죠. 전화번호로 직접 문의를 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병호 골프학교 유튜브 채널에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 통합 멤버십 회원들은 월등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여성용 클럽은 제가 김수현 프로를 한번 해봐가 아니라 모시고 네.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온오프에서도 다양한 그 여성용 클럽이 있으니까요. 그때마다 인사 함께 드리도록 하고요.
좀 많이 도와주세요. 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내가 못 치는 이유가 장비 때문일 수는 없다. 그런데 내가 잘 치는 이유는 장비 덕분일 수 있다. 와우.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클럽을 만남으로 인해서 일단 골프가 정말 편해졌고 쉬워졌습니다. 네. 똑같은 몸뚱이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진심을 다해서 저는 리뷰를 한 거고, 네. 제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프로님께서 뭐 이렇게 해볼래라고 얘기했을 때 코리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네. 이제 그 사전 미팅을 할 때도 느낌 없으면은 절대 그게 전달되지 않아. 맞아요. 진심으로 네가 느낄 때 리뷰를 찍도록 하자라고 했던 게 이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말고도 또 저희가 이 촬영 후에 또 촬영할 그 여성용 클럽들이 좀 몇 개 더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여러분들께 진짜 진심 어린 그런 리뷰 드리도록 하고요. FF2473 2020년도 10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네. 향후 2년간은 대한민국을 뒤흔들게 될 겁니다.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김수현 프로가 더 좋은 클럽 있으면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옥스윙몰 옥스윙 리뷰 또 수현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이었고요. 지금까지 프로골퍼 김수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